안녕하세요, 콩콩이 부부입니다. 오늘은 콩콩이 부부가 결혼식에 가는 날입니다. 알콩이와 달콩이가 예전에 지인을 한 명씩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그 두 커플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들려서 알콩이가 곧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도 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콩이는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출발할 때 알콩이, 달콩이가 같이 있는 투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결혼식 출발하겠습니다. 아, 투샷으로 나온 게 너무 힘들어요. 얼른 먹자. 빨리는 자기가 열고 갈 거지? 먹을까? 어차피 양치질 할 거. 밥을 맛있게 먹고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한 달콩이를 위해 인증샷을 찍고 우리는 출발하기로 합니다. 달콩이와 달콩이 결혼식장으로 고고고! 알콩이 달콩이 까먹었어. 이것도 꼭 그것도 진짜 작은데. 아, 민요야? 민요를 모차르트가 바꾼 거야? 응. 아, 그렇구나. 아, 모차르트가 원곡이 아니구나. 응. 아, 원곡이 모차르트가 아니었구나. 말하자면 아리랑 편곡 이런 거네? 응. 결혼식장에 일찍 와서 주차장에서 쉬고 있습니다. 피곤한 알콩이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들으면서 자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 없다더니 완전 많네. 식장에서도 졸고 있는 알콩이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한 뒤 콩콩이 부부는 드디어 신세계 백화점으로 떠납니다. 저희는 신세계 백화점에 입장을 했습니다. 와, 오늘 뭐 할 거죠? 오늘은 알콩이 선물 구매하고 맛있는 신발도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야, 케이크도 사야 돼요. 네. 너무 신나요. 생일 선물로 신발을 원하는 알콩이를 위해서 나이키 매장에 왔습니다. 올해 콩콩이 부부는 생일 선물로 서로에게 신발을 해주네요. 달콩이에게 알콩이는 발렌티노를 사주고 달콩이가 알콩이에게는 나이키 신발을 사줍니다. 아하하하하! 마음에 드는 나이키 운동화를 사고 있는 알콩이입니다. 달콩이가 수선 맡겨놓은 발렌티노 신발도 받은 뒤에 콩콩이 부부는 드디어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왜 이렇게 지쳐 보여요? 저 지쳤어요. 오늘 쇼핑 많이 했어요? 제 거 안 사서 힘이 없어요. 그렇구나. 힘내요. 그럼 사주세요. 사줄게요. 뭐요? 내 사랑 사줄게요. 음식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 코로나가 걱정된 콩콩이 부부는 지하 1층 푸드코너에서 음식을 몇 개 사가지고 주차장에서 밥을 먹습니다. 콩콩이 부부는 저녁으로 떡볶이, 유부초밥, 계란김밥 그리고 디저트로는 딸기 케이크를 먹습니다. 차 안에서 깨알차게 먹는 콩콩이 부부입니다. 차에서 먹는 거 어때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맛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먹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디저트로 딸기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콩콩이 부부는 다시 집으로 갑니다. 맛있는 딸기 케이크 감상하세요.